예전에 온라인에서 화제였던 문방구 주인 아저씨의 패기 넘치는 멘트가 있었어요. 파는 물건마다 추천 멘트를 적어뒀는데요. 비눗방울 놀이도구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PC방, 당구장에서 청춘을 썩히고 있을 텐가. 5월을 보내는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좋겠죠.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청춘을 썩히고 있을 텐가. 5월에는 집안에 있으면 반칙. 반칙 안 할 것 같은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문제적 선곡. 전설의 재혁 씨, 로열 파일럿 문킴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두 분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 이게 아니, 원래 지난주에는 문제적 선곡 했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문제적 선곡 이 느낌이라 재혁 씨가 선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다시 아 저 아까우니까 해요 우리. 네. 반칙 안 할 것 같은 두 남자와 함께합니다. 문제적 선곡. 아,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제가 네. 약간의 기억상실 증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정말 기억을 못해요. 아, 지난주라. 예, 지난주인데, 불과 지난주인데, 기억을 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잊어버리면 그냥 가차없이, 예. 뜨겁게 디스 예 디스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자 다음부터는 네. 안 틀리겠습니다. 장난입니다. 네. 네. 아, 기분 따라 하시면 저희가 눈치 봐서 네, 저희가 눈치 봐서 저희도 맞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느낌이 이거구나. 아, 좀 부드럽게 문제적 부드러운 멘트면 저희도 좀 부드럽고 이러거나 아니면 선거. 아, 이 센스 있는 남자들 어떡할 텐가. 자 우리 시작하면서 5월에 야외 활동을 적극 권유를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떤 타입이세요? 좀 시간이 날 때 집에서 쉬시는 스타일인가요? 밖에 나가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틈만 있으면 나갔는데 네. 요즘에는 진짜 집에만 있어요. 집돌이 되셨어요? 홈보이. 네. 홈보이가 됐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의 문화 네. 접하고 한국의 문화. 문화랄까? 네, 좋은 문화? 문화 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제 담소를 나누며 이제 한 잔씩 마시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재밌어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이제 재미를 붙였다가 이제 충분히 한 거죠. 너무 충분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이. 같이 만나자. 아, 진짜. 오랜만에 같이 문화 생활을 즐기자. 즐기자. 했는데 친구도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네, 아, 저는 볼링. 그때 볼링 제가 요즘 한창 볼링에 빠져 있어 가지고요. 오, 그러시구나. 네, 볼링 치느라고 그때 못 갔어요. 또 다른 친구들이랑 여러 명이 같이 가가지고 진짜 정말 가고 싶었는데 중간에 저 혼자 빠지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네. 뭐 문김 씨가 또 불러주시겠죠. 좋은 자리와 시간이 있으면 다음 기회. 정말. 네. 예. 저도 담소 나누는 거 좋아하니까요. 아 그렇죠. 담소 나누는 거 문화생활 즐기고. 참 문화생활 열심히 하시는 두 분입니다. 근데 얘기가 옛날에 많이 놀았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 지금은 이제 네.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피곤해요. 그냥 집에 있고 싶고 정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문김 씨 저도 네. 이제 문김 형처럼 원래는 되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걸 되게 시간이 아깝게 생각했어요. 이제 밖에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 그래도 좀 충전 좀 해야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치이고 살면 그래요. 그러게. 내 시간이 중요해지고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다시 또 나가고 싶어지고 또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렇죠. 사실 요즘 축제가 많은데 뭐 봄꽃 축제 끝나고 이제 대학교 축제 또 굵직굵직한 음악 페스티벌이 한창인데요. 두 분은 혹시 올해 또 참가할 계획이 있는 축제나 행사 있으신가요? 락 페스티벌 이번에 나가는 것 같고요. 우와. 저희 네. 여름 되면 락 페스티벌을 한두 개씩 꼭 나갔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너무 더워요. 아... 타 죽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더울 것 같아요. 너무 덥고 그 발 네. 신발이 너무 뜨거워서 발이 너무 뜨겁고 우와. 공연할 때도 내가 뭘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게 조금 그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열기. 오. 정말 네. 그 팬분들이랑 뮤지션들이 그런 락 페스티벌에서는 완전히 어우러져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강렬함을 잊지 못해서 또 찾아가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무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와. 네. 진짜 그 라이브의 매력.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가봤던 게 브라운 아이 소울 선배님이랑 네. 이제 박효신 선배님 등등 이제 마일드한 분위기 네, 그런 네 R&B 팝 이런 분위기에 있는 거를 이제 연습생 때 가봤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락 페스티벌 주로 막 뛰고 그러니까요, 소리 그렇죠. 지르고 막 그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막 거기 텐트 치고 네. 막 이렇게 서로 달려가가지고 막 아 그게 마시핏이라는 건데 네. 그게 장난 아닌 게 한국은 조금 덜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싸움나잖아 거의 막 이게 싸움 나는 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헤비메탈이나 그 되게 센 음악 있잖아요. 네. 저희 밴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메탈 밴드나 이런 밴드가 하면은 이제 마시핏이라는 뭐냐면 이게 관객들이 동그랗게 빈 공간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딱 온다. 그럼 그 안으로 다 들어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영국은 좀 심할 거예요. 코피 날 때는 서로 얼굴 때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고 Wall of Death, 죽음의 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원이 아니고 이게 벽을 이렇게 양옆으로 나눠요. 네. 그리고 또 곡이 하이라이트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양옆에 부딪히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갔어요. 네. 그래서 메탈 공연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헤비하네요. 네, 네. 근데 뭔가 이제 화를 이런 화나 이런 걸 스스로 풀라고 이제 메탈을 막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있고 신기한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참여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 공연하시느라. 저희 관객분들은 근데 90%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에 축제 페스티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의 주제가 5월의 축제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의 주제에 맞게 또 이 두 분이 선곡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분부터 추천해 주시나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문킴 씨. 네, 저는 그 데이빗 게타의 타이테니움이라는 곡인데요. 이야, 이 노래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명곡이죠, 명곡. 빅 오브 빅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큰 히트곡. 그렇죠. 대박 히트곡. EDM계의 뭔가 그쵸. 클래식 같은 곡이죠 또 이거 노래방 가서 불렀습니다 제가 아 진짜요? 진짜요? 근데 이런 곡들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노래방 가서 부르면 아니, 그래서 악기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때 춤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제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내려놨을 더 이상 제 역시가 아니게 됐을 때 내려놓은 척을 하면서 막 이제 뛰면서 부르니까 이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노래 진짜 사실은 노래방에서 실전으로 소화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빈 공간이 워낙 좋은 부분이긴 한데 노래방에서 하면은 다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 아니면은 좀 그걸 소화하셨단 말이죠 문킴 씨 추천곡인데 제 역시도 많이 좋아하시고 이 노래 하면 또 EDM 페스티벌 같은 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곡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티타늄인데. 티타늄. 네, 타이타늄이라고 읽어야. 타이타늄. 네, 타이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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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뮤직비디오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 뭔가 그 소년이 뭔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네네. 뭔가 부서지지 않는.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난 강한 사람이다. 좀 그런 게. 좀 내면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곡이기도 하면서 또 EDM 페스티벌 같은 데서 나오면 또 사람들이 다 난리 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신나시고 싶으면 그냥 라이브 영상 같은 걸 또 보시면은 이렇게 뛰어놀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잘 EDM 페스티벌 라이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헤드폰 끼고 들으시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도 이 노래 들려드릴 텐데 조금 분위기 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금요일 밤이니까 여기 헤드폰 끼고 한번 흘리시면서 타이타늄, 데이빗 게타입니다. 타이타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타이타늄. 티타늄. 티타늄. 네, 티타늄. 데이빗 게타의 곡이었습니다. 조금 흔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제 역시 추천곡인데요. 네. 이야, 이 곡도 정말 만만치 않은 곡이죠. 정말 유명한 곡이긴 하죠. 저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를 추천을 했는데요. 업타운 펑크. 이게 제가 그 5월의 축제는 아니지만은 슈퍼볼 이라고 미국의 미식축구요. 네, 미식축구 하프타임 쇼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모든 가수의 꿈이죠. 네, 모든 가수의 꿈. 당시에 이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인데 거기에 이제 콜드플레이, 그 마크 론슨, 비욘세 이렇게 나와가지고 셋이 공연을 한 곡이 이제 업타운 펑크. 야, 큰 무대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미식축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대에 오를 수 있을 정도라면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가수. 최고의 가수죠. 정말 맞아. 최고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곡 어떤 미국 TV 프로그램에서
브루노 마스랑 마크 론슨이 했었는데 네. 이 곡을 부르면서 소방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 진짜 어머.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런 퍼포먼스 하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막 진짜로 막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곡이잖아요. 네.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가면은 근데 거기다가 땅바닥에다 그 소방 그거를 막 쏘니까 그 퍼포먼스에 전 충격을 먹었어요. 와 진짜 기발하다. 네. 이 마크 론슨이라는 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시면서 한번 또 이 밤을 즐겨보시죠. 마크 론슨의 Uptown Funk. 우! D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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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겁다. 그래요? D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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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론슨의 Uptown Funk. 감상하셨습니다. 자, 옥탑방에도 많은 시청곡들이 들어왔던 곡이었습니다. 재혁 씨의 추천곡이었고요. 이번엔 다시 문킴 씨의 추천곡으로 돌아가죠. 네, 저는 제가 또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네. 콜드플레이라는 밴드의 아. Adventure of a Lifetime 이라는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나온 곡인데 최근 곡이죠. 원래 콜드플레이가 네. 이제 굉장히 감성적인 밴드잖아요. 네. 그 특유의 그 영국 감성적인 느낌의 밴드인데 요즘에 좀 이런 페스티벌 같은 느낌의 곡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네. EDM이랑도 많이 이렇게 섞어서 많이 내고 콜드플레이가 예. 이 곡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여름에 이런 페스티벌에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갖고 오셨군요. 사실 이 곡 들어있는 앨범을 냈을 때 어? 왜 콜드플레이가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의외다라고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았고 네. 좋았지만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 같은 곡들도 써줬으면 좋겠다. 네, 요즘에 되게 밝고 막 이런 페스티벌 느낌의 곡도 너무 좋은데 네. 그 콜플레이의 팬이 되신 분들은 그 막 그 뭔가 건드리는 네. 감성적인 곡들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잖아요, 콜플레이는. 아, 또 그런 곡이 또 한두 개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실망하셨다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콜드플레이가 아까 재혁 씨가 말하셨던 그 무대, 네. 그 미식축구 하프타임에 나왔던 그럼요. 그 무대에 같이 섰던. 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또 비욘세도 보고. 그렇죠. 이분들. 콜드플레이 명곡이 워낙 많아서 네. 앞으로도 꽤 많이 추천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최근 곡 Adventure of a Lifetime 이 노래 감상해 보시죠. Adventure of a Lifetime 콜드플레이의 노래였습니다. 문킴 씨의 추천곡이었어요. 저 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기억이 나는데 네. 원숭이가 나와서 막 노래하는 아 그래요? 예. 네, 못 봤어요 뮤직비디오를. 되게 많이 보신다 진짜. 아, 저 신기하다. 왠지 뮤직비디오만 보는 사람 같지. 아 그래요? 근데 콜플레이가 워낙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잘 찍어요.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감상해 보는 것도 예, 네, 좀 시간 나실 때 음악을 또 다른 차원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요. 뮤직비디오가 안 좋으면은 네. 그 음악도 좀 안 좋아지고 뮤직비디오가 더 좋으면 그 음악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많은 뮤지션들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쵸. 자기 음악 이미지랑 잘 맞게 하려고. 네. 아, 이번에는 재혁 씨의 추천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제 앞에 마크 론슨이랑 콜드플레이 나왔으니까 이제 비욘세도 나와야죠. 아, 오늘 완전 슈퍼볼. 네,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그러게요. 다 나왔는데요. 네, 것 같아요. 네, 포메이션이라는 곡을 했는데 이게 네. 앞에 나온 업타운 펑크랑 같이 네. 리믹스를 해가지고 네. 나온 곡이 포메이션이에요. 아, 참 비욘세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최고 네. 같아요. 여자 가수 중에서 지금 최고 같아요. 최고 같아요 지금. 네, 네, 진짜. 춤도 그렇고 뭔가 아우라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좀 따라갈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비욘세. 네, 진짜. 아마 예쁜 가수. 예쁜. 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정말 엄청나게 탄탄한 실력과 더불어서 재능과 카리스마까지 이제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진.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합혀놓은 게 네. 비욘세인가? 라고 하는 정도로 되게 비욘세가 멋있죠. 그만큼 또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근데 이거 할 때 잠깐 넘어지실 뻔 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랬나요? 되게 하드가 됐었는데 그걸 굉장히 좀 재빠르게 이게 빠르게 뒤로 확 넘어질 뻔 했는데 딱 서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역시 비욘세다 야. 이런 말이 나왔죠. 비욘세 노래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역시 방에서 문 잠그고 네 이거 스피커 크게 틀면 안 되니까 헤드폰 네네. 끼고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다시 문킴 씨의 추천곡으로 돌아가죠. 네 페스티벌 하면 또 데프트 펑크죠. 네.
다프펑크의 갤럭키. 아. 선곡해봤습니다. 우리 또 페러리 함께 했죠, 이 노래를? 네. 그렇죠. 페러리, 퍼렐? 네. 아, 퍼렐. 퍼렐이죠, 페러리를. 맞아요. 예. 아, 저 한국식으로 나왔습니다. 퍼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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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퍼렐. 퍼렐이 이제 피처링을 했죠, 보컬로. 네. 근데 저는 이 앨범이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데프펑크 하면 좀 그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좀 선구주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라이브 실현 악기들만으로도 굉장히 좀 되게 펑키하고 댄시하고 그런 앨범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와 역시 다프펑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앨범에서 많은 곡들이 히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곡 말고도 되게 많은 곡들이 히트를 했는데 다 하나같이 정통적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쵸. 또 최근 경향을 따르는 네. 그게 진짜 훌륭한 뮤지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항상 게. 새로운 걸 시도하고 네. 그러면서도 자기 색깔을 가져가고 Get Lucky 이 노래가 많은 분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을 해주셔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이게 또 그 당시에 이 앨범 나왔을 당시에 페스티벌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었죠. 그렇죠. 저희도 네. 여름 페스티벌에서 커버했었던 것 같아요. 아 커버하셨어요. 네, 이 곡을 되게 많이 우려 먹었었어요. 워낙 반응이 곡이 너무 좋으니까 네. 공연에서 반응이 좋았었어가지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춤도 추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연주하실 때 약간의 댄스 곁들이시나요? 아니 저는 이 이제 기타 파트를 그냥 연주를 하면서 네. 그냥 흔들죠 이렇게 그냥. 아, 저희는 그냥. 이제 안무 같은 거 없으면 춤을 못 추니까 아, 저는 항상 이렇게 흔드는 편이에요 그냥. 네. 그냥 그런 정도로 네. 말을 하신다. 저는 제가 하는 거를 방송국에서도 보고 그랬잖아요. 네. 네. 눈빛으로 딱 이렇게만 딱 얼굴은 가만히 있고 그냥 딱 이렇게 눈빛으로 그냥 레이저가 딱 나오는데 아닙니다. 아 그거로 충분한 거구나. 그걸로 충분하죠. 안무 필요 없어요. 아. 제가 여자라면 반할 뻔했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 지금 여기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 라디오라서. 그렇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라이브 동영상을. 네네. Daft Punk의 Get Lucky 들어보자. Get Lucky, Daft Punk의 노래였습니다. 문킴 씨 추천곡이었어요. 네. 이번엔 재혁 씨의 추천곡으로 넘어가 보죠. 네, 제가 추천해 드릴 곡은 Calvin Harris의 Summer. Summer. 이제 곧 또 여름이 지금 뭐 여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날씨 덥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딱 이 노래가 먼저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그 페스티벌은 제가 못 가봤으니까 네. 항상 드라이브하면서 그리고 신나게 놀면서 듣던 노래도 이거고 그리고 또 페스티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캐빈 헬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네. 서머로 네. 추천하게 됐습니다. 사실 페스티벌 하면 이제 올드한 얘기긴 한데 엄정화의 페스티벌이 또 아 제가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그거 하려다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하려고 이거 너무 성의 없잖아요. 사실 페스티벌 하면 너무 성의 없을 것 같아요. 페스티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정통 선곡이죠. 네. 장난하냐 애들 자 정신 못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뭐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제 아시는 곡이고 하니까 좀 네. 그래도 조금 모르실 것 같은 곡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하려고 했고 뭐 디스코 막 이런 노래 아 너무 좋다. D-I-S-E-O 드래곤보로 D-D-D-D-I S-E-O 디스코 이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뭐 아쉬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공은 안 됐지만 불렀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진짜 재혁 씨 추천곡 케빈 해리스의 Summer 사실 아쉽지만 문제적 선곡 RP의 문킴도 전설의 재혁 씨와 함께한 이 시간 마지막 곡입니다. 일찍 끝나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왜 이렇게 일찍 끝나요? 한 15분 한 것 같은데. 금요일이라 그런가? 시간이 빨리 가네. 시간이 빨리 가고. 어디 급한 볼일 있으세요? 아 없습니다. 진짜? 여기 계속 있을 겁니다. 아 그래? 금요일 밤인데 다들 신나게 노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신나게 노셔야죠. 그럼요. 케빈 해리스의 Summer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2부에 돌아옵니다.